쓰기예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 1000명 구독자가 된답니다. 지금 970명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 이사 도라를 분갈이 하려고 해요. 전 부자님 공구에서 제가 요거 구매를 했는데요. 뿌리가 신통치가 않아요. 이렇게 잘 내리겠죠? 밥이 많으니까 잘 내리라고 생각하고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사 도라입니다. 여기 굵은 마샬을 뿌리 없으니까 좀 넣고요. 밤마사도 조금 넣고요. 네, 장갑이 커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빵꾸 났대요. 자, 그리고 비빔밥. 비빔밥을 넣고요. 그리고 여기 장마사로 이렇게 하고, 쉬운 방법. 뿌리는 없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사도라예요. 크기는 커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화분이 적은가요? 적게, 적게 할 거예요. 여기 섞여버렸어요. 작은 마사랑. 날씨가 이제 내일부터 풀릴 거예요. 그럼 또 주말 되면 또 영하로 떨어질 거예요. 내일도 영하는 영한데 이렇게 심었답니다. 쑥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사도라입니다. 이사도라.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사도라 심었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흙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사도라를 심으려다가 여기다가는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레드왁스예요. 레드왁스. 레드왁스 군생을 제가 심었잖아요. 요거 레드왁스. 이거는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는 뿌리가 튼튼해요. 요거 레드왁스를 여기다가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흙을 넣고 구운 마사가 섞여버렸네. 쉬운 방법 해볼게요.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흙을 조금만 더. 여기 제가 흙을 붓는다는 게 아니 막내 경서기를 섞는다는 게 굵은 경서기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 굵은 경서기가 막 나와요. 자, 어저께는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잘못돼가지고 편집하다가 잘못됐나봐요. 확인을 해보고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잘 심을 거예요. 어디가 이거 선물로 주신 건데 전부자님이. 전부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수제 화분이에요. 루디아 수제 화분. 굵은 마사를 이렇게 넣어요. 굵은 마사. 레드왁스. 레드왁스랍니다.
뿌리가 잘 내리라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네요. 제가 어저께 뭘 심었지? 심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레드 왁사를 심었습니다. 어제 분갈이 한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사도라, 요거는 레드 왁스. 여기. 이게 아르케인인지 문스톤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누디아 라쿠아분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거 개마옥 전부자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요. 요거 꽃길 수제 화분에다가 심고요. 콩란이 요거 전에 심었던 건데 다 말라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뜯어갖고 여기다가 해봤어요. 혹시라도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해서요. 이렇게 콩란을 했고요. 꽃길 수제 화분에 이렇게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앞으로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심었답니다. 네, 오늘은요 개마옥은 뒤로 빼고 키가 커서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물뽕뽕이를 이거는 어저께 물뽕뽕이 했어요. 요거 두 개만 물뽕뽕이 할게요. 요거는 레드 왁스. 레드왁스예요. 레드왁스. 네, 물뽕뽕이 해보겠습니다. 치치 코코 싸우지 말고 건강해. 알았지? 치치 코코예요.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내일 안 춥대요. 그래서 요렇게 분갈이 했어요. 이제 요것도 어저께 했고요. 이쁘지요? 아, 요거를 가운데 놔야겠다. 요렇게. 자,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하트를 해야 되니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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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